와, 조 대표님, 이 정도면 아침 구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뒤쪽 부지도 굉장히 커요. 우와, 정말 넓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경기도 네. 양평에 와 있는데, 네. 저는 마치 제주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아, 이 집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와, 당연히. 땅집TV와 부동산 채널 힐링하우스가 만났습니다. 더욱 다양한 부동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두 채널이 힘을 합하기로 했는데요. 땅집TV, 힐링하우스 콜라보, 1탄의 주인공은 어떤 집일까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북한강변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종면 문오리. 각양각색의 전원주택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택은 이곳. 문오리 깊숙한 안쪽에 자리 잡은 호젓한 대저택입니다. 제가 우리 주택 와갖고 느낀 점은 뭐냐면 플렉스. 아, 맞습니다. 주택의 그건가. 앞과 뒤쪽으로 이 다른 주택이 안 들어오게 이 주택 부지를 전부 다 그냥 다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주택만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주택 부지가 큰 거 보니까 주택도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평이에요? 96평 정도 건평이 나와요. 와, 대저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척 궁금한데 네. 일단 이 외부 쪽 한번 둘러보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도 공간이 적지가 않아요. 네, 뒤쪽 공간에도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주차장을 이렇게 또 아스콘 포장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차량을 주차할 때 아주 안전하게 또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 주택 앞쪽에 있는 여기 이제 바닥도 지금 디딤석들을 네. 다 깔아갖고 현무암 디딤석을 깔아서 이게 다 미장해갖고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이 자연석도 이렇게 군데군데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뭐 앞쪽에 이미 잔디 공간 자체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마당도 이렇게 건물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조 대표님, 이 정도면 아침 구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넓죠? 네. 네. 지금 바닥이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잔디입니다. 예, 잔디입니다. 예. 네. 지금 눈이 쌓여서 와. 그 옆쪽에 지금 여기는 이제 임야잖아요. 네. 굉장히 자연적으로 되게 굉장히 오래 살아온 나무들이 지금 여기 다 질비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측면 쪽은 아예 노출이 되지 않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 여름철에 또 이제 나무들이 또 웅성하게 또 지면 네. 네, 뭐 더 예쁜 조경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야, 이 뒤쪽 부지도 굉장히 커요. 여기는 야. 지금 건축 허가를 이미 지금 받아놨거든요. 아, 이 뒤쪽 부지는요? 예, 추가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예. 대표님, 저기 흑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주시나요? 흑염소도 주시나요? 우리 주택 총 면적은 1285평이고요. 건평은 96평입니다. 지목은 대지, 답, 임야로 용도는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2015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으로 방 4개, 욕실 4개고요. 난방은 주택 규모에 맞게 지열 보일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이런 넓은 부지에 주택이 좀 소규모로 들어간다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그 건물의 구조를 좀 부지와 좀 잘 어울리게 좀 만들어 놓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택 사면이 전부 다 네, 고급스러운 석재로. 네. 네, 이거 세일스톤으로. 네, 네, 네. 다 마감을 하셨어요. 뭔가 색상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 그냥 작년에 아니면 올해 준공 갔다 그래도 믿겨질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 상태도 과연 그런지 한번 저희가 아마 예. 내부는 더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을 가도록 할게요. 야. 보통 요즘 중문 다 폴딩도 하시잖아요. 요즘이요? 요즘이요? 네. 네. 그런데 7년 전에 적용을 하셨다고 하시면. 아. 네. 7년 전에 이제 폴딩 도어로 중문을. 네. 그만큼 상당히 내부도 규모가 크니까. 네. 네. 오, 너 깜짝 놀랐어요. 정면에 이 비밀의 시크릿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여기는 이제 좀 차후에, 잠시 후에 예, 공개하도록 네. 하고요. 일단 좌측으로 한번 네. 가보시죠. 우와. 정말 넓습니다. 그죠? 이 정도 와이드 창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야, 창호에 한번 딱 놀라고 이 개방감 여기 한번 놀란 다음에 이 천정에 등기구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설치했는데 간접 조명을 바깥쪽으로 주는데 저 작은 공간으로 이제 다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올 도색으로 이런 부분도 또 일찍 네. 또 센스 있게 또 구성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여기서 네네.
TV를 보니까 TV가 20인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그쵸. 그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커요. 네네. 크고 뻥 뚫린 느낌에 시원시원해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앞에 전면에 이제 큰 창호가 있기 때문에 바깥의 풍경들을 보시면서 예, 그냥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예, 상태고요.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는 D글자 형태잖아요. 이야, 지금 개수대가 두 개나 들어와 있네요. 두 개가 있고요. 그 네.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메인 인덕션, 보조 인덕션.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D글자 형태로 있는데 창호가 있어갖고 창호 크기에 맞춰서 저쪽은 따로 맞추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 인조대리석 이렇게 만들어 놓기 힘들거든요. 이제 손님 모셨을 때 주방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고. 그렇죠. 보통 한 5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네네네. 여기 이제 지인분들이랑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해도 공간이 남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이. 와, 우측에도 공간이 또 있네요. 네.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예요. 네.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화장실도 일반 화장실 크기보다 훨씬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시크릿 네. 공간. 예, 한번 보셔야죠. 네. 이게 뭐 거의 뭐 중정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야, 이 현관 입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주방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양쪽으로 입구를 내놓으셨고요. TV 크니까. 이 수목들 보면 이거 다 약간 따뜻 그찬 지역에서 네. 네, 뭐 대나무, 야자수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네. 양평에 와 있는데 네. 저는 마치 제주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아,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위쪽을 보면 네. 이 창호들이 설치가 네.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층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 올라왔는데 2층 좌측에도 또 공간 활용해서 창고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죠. 계단 밑에 창고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네. 네. 또 계단 옆쪽으로 사실 이런 간접 조명들도 굉장히 예쁘네요. 진짜 좋네요. 네. 야, 2층으로 올라오니까 여기도 또 폴링도어예요. 네. 네. 보통 이제 3연동 정도 하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요 진짜. 폴딩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방이 두 개 자리하고 있네요. 작지 않아요 정말. 방 하나하나가 이 정도만 해도 진짜 한 30, 4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지금 우측에 가장 끝쪽도 이것도 방이에요. 예. 2층이 안방이고 이 향 좋은 쪽으로 창문 나 있고 독립적인 화장실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오. 네. 그렇죠. 네.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2층입니다. 예. 네. 대나무가 이렇게까지 높게 자란 거예요. 와. 이게 사실 내부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 그렇죠. 네, 그만큼 야. 넓은 공간에 중정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야, 또 이 앞쪽에 베란다 공간 커요. 네, 그냥 여기 계속 크다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데가 없어요. 네, 네. 멀찌감치 아주 예쁜 산전망까지 아. 2층에서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아, 진짜 네. 장관이네요. 네, 정말 멋진 곳에 네. 또 베란다 위치까지 자리하고 있고 또 옥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 아, 옥상이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근데 안간이 출동! 예쁜 것 같으니까 출동! 네. 아, 좀 대신 한번 올라가 보여주시죠. 자주 올라가셨다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제가. 아, 네. 저희 PD님 자주 시켜서 제가 자주 올라갔어요. 네, 한번 올라 올라가요? 네네. 제 옥상이 어떤지 한번 진짜 볼게요. 우와. 아, 뭐가 보이나요? 잘 몰라서 저 옥상이에요. 아. 옥상이에요. 아, 옥상이에요. 네. 네. 야, 가장 끝쪽으로 오니까 또 다른 공간이 또 있네요. 뭐 방 하나 정도 꾸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집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와, 당연히. 보통 노래방 가면 네. 깊은 데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막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고개만 휙 돌리면 또 산뷰. 술 맛이 안 날래 안 날 수 없는 공간이지 않을까. 제가 이 주택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긴 합니다. 나만의 라운지 바. 이거 술 주고 가시나요? 뭐 몇 매 정도 하시면 시원하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뭐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약간 게스트룸 정도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앞쪽에 또 별도의 화장실까지도 또 구성이 아...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오셔서 술 많이 드시면 바로 가서 주무실 수 있는 이 방도 크나요? 예, 적당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구경 한참 한 것 같아요. 잘 보셨죠?
지금까지 둘러봤던 주택들 중에서도 거의 두세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건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관리? 너무 잘 돼 있지 않았어. 7살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우리 식구만 살 거다, 아니면 나 여기만 쓸 거다, 근데 뒤에 걸 내가 왜 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분할도 가능하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넓은 이 넓은 앞마당과 우리 고급 주택을 가지려면 25억 25억 네. 그리고 허가가 나 있는 뒤쪽 부지, 네. 주택 부지는 네. 지금 6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600평 정도 되니까 네. 합쳐서 구매를 했을 때, 매수를 네. 하였을 때는 30억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죠? 네. 당진! 딜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